용을 꿈꾸는 야인들의 세상 바라보기. 박원철, 이경용 전 11대 도의원과 함께하는 월간 야인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항상 제주도 걱정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전 의원, 이경영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주도 상설 조직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하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5, 6, 7기, 8기에 의해서 예, 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시겠죠. 네. 자, 이번에도 뭐 그 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도 있었고 네, 네. 이번에는 그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서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을 일단 압축해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지금 뭐 찬반 비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다 전문가니 학계니 단체 또 지역 주민들 선호하는 모양들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일단 두 가지 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용역을 통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 시, 읍면 기초자치단체 이걸 1순위, 2순위로 추천을 해놨던데 이거 두 분은 이 도출 과정을 보시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좀 궁금해서 시군구는 예전에 우리 그 예전 북제주군 남제주군 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 뽑고 군의회도 또 하고 시 읍면 기초자치는 조금 좀 낯선 그 용어가 나와서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잠깐 했다가 말았던 제도라면서요? 저는 모릅니다. 저희들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이건 뭐 시 읍면 기초자치는 행정동에 시에 있는 행정동은 그대로 두고 읍면은 읍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인데 일본의 뭐 이제 지금 현재 조직 제도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도를 가져와서 이걸 한다는 게 상당히 또 불편하고 또 만약에 실시했다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도민들이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제주도정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로 가자는 게 답이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답이 정해져 있다. 네, 답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하면은 제주도정에서 얼마나 손살을 치는데요. 우리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적 없고 왜 자꾸 그런 그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근데 시군면 기초자치를 여기다가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부터 바로 그해 2010년부터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요. 그다음 6기 때는 그 다시 행정체제 개편이야. 그게 상설 조직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면 제주 특별자치도의 단일 광역 체제가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사가 첫 그 특별자치도 초임 지사, 초임 지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어떻게 변형시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 제주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냐. 이를테면 어떤 인허가에 담당하는 공직자가 한경의 고산의 어떤 인허가를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한경에 갔다가 이분이 종달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서귀포 쪽도 마찬가지예요. 성산에서 대전까지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맞아? 공직자들도 이게 조금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리고 7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국토관리청도 있었고 항만청의 일부 권한도 맞지만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역항은 석유항도 무역항인 거예요. 제주시도 무역항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모든 게 제주항으로 다 집중된단 말이에요. 한 75% 이상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었으면 야 우리 지역에도 항구가 있어. 여기 좀 이용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제주 서부 지역의 복합 단농 지역이고 농산물이 1년 연중 생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림항도 있고 애월항이 있는데 이걸 제주항으로 오는 거예요.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행정체제를 한 17년 동안 해봤으니 실질적으로 제주가 인구도 불어나고 관광객도 불어나고 아니면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GRDP도 늘어나고 뭐 투자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제주 도민의 삶은 좋아졌어? 평균 임금이 그렇죠. 예,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 해봐 한 70% 되고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산 소득이 예. 의회에서 분석을 해보면 한 1,500배 이상 가고 인구 소득 격차는 늘어나고 지역의 사람은 점점 빠져나가고 예. 그러면 이제 좀 변화시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행정 체제를 개편해 보자라는 것들이 그 핵심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안 중에 왜 이런 안만 도출됐어? 지금은 예. 저는 어떤 특정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먼저 예. 논의하는 게 전 순서라고 보고 행정체제 개편은 모든 전문가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나 바꿔보자라는 게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설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요번 오영훈 도정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오영훈 도지사께서 오기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예, 예.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을 해놓고 얼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를 붙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도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그 그렇죠. 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는 다시 뭐 보류법안으로 예, 예. 분류되긴 했지만 이게 법적인 뒷받침도 지사께서는 뭐 자기 이번 정기국회 때 예. 통과될 거다. 행안위에서 전체위에서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아무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보면 어떠냐 예.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져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론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아니 그럼 답정론한 문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5기, 6기, 7기 다 답정론 문제 예, 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그거잖아요. 사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지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이번엔 바꿔야 되고 다만 이제 그걸 지금 어떤 안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먼저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의원 8년 동안 하면서 예. 제발 용역 그만하고 제발 용역 그만 용역 그만하고 용역 광고 그만하고 이미 용역은 충분히 되어 있다. 오늘 용역해도 15억. 예, 15억씩 들었어요. 그래서 선행연구도 이미 연구. 많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원도정하고 그 예. 이후에 뭐 5도정은 제가 못 들어갔지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역을 하게 되고 이런 보면서 야 좀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 예. 지도자들이 왜 그런 이러느냐. 정치적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이제 예. 반발이 있는 거는 일단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입장에서는 야 우리 특별자치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뭐 단점만 가져왔냐? 그건 아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규모의 이익이 발생이 돼서 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인구가 많아서 규모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인구가 적을수록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를 통합으로서 행정체제를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이익을 해왔다. 예, 예.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4,626건이라는 이런 중앙의 권한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가 사실상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고 자치권을 많이 부여해준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실을 둠으로써 뭐 하는 불편도 있었지만 통합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이 오히려 더 증가됐다는 측면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야 우리 박은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해보니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해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더라. 지역적 소외감이 많아지고 예. 행정시장의 어떤 그 허수아비 기능 또 예산 그다음에 인사조직 조직 편성권도 아무것도 없는 예예.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당시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거기에다가 행정시의 기능 강화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민기 교수가 예. 민기 교수님이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장점도 살리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냐. 예, 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 또는 조례를 통해서 예. 보강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기초자치 부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왕 고칠 거 확실하게 고치자. 우리가 원했던 것은 기초자치 부활이고 시장에게 예, 예. 많은 권한을 줘서 도지사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중앙에 가서 재산도 많이 가져오고 그런 기능을 부여하자 이런 주장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예. 다시 갈등 관계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은 그만하고 용역은 그만하고 결단할 때다. 결단할 때다. 제2공항 결단, 같은 거네요. 예, 예, 결단을 해야 되지. 다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4년이 넘어가요. 예, 4년이 예. 지나가면 또 4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 참 왜 15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많아요. 아, 이제 그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두 분께서 이제 의회 계실 때도 이거 행정시장 직선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그 최종안으로 또 도출까지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번번이 국회나 혹은 그 행안부에서 아니 지금 사실관계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민선 5기 오금민 도지사가 재임 시절에 행정시장 직선제는 당시 도민들 지지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예, 예. 또 권역도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때 도민 지지가 한 8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당시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의원이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도의회.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했었던 경험이 아니 그리고 있고. 국회를 가져가거나 행안부 가져가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그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돼서는 당시에 예. 굉장히 도정에서 의지도 상당히 강했고 예, 예. 아마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는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가능성은 있었다. 가능성은 있었고 재정 관련도 연구는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용역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 유력한 안으로 보지 않고 뺐더라고요. 뒤쪽으로. 3위였죠. 3위. 예, 예. 근데 저는 그 용역진의 사실은 기자협회하고 그 제주연구원에서 권역별로 행정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는데 제가 패널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네. 해왔었고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아, 그건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예, 그 용역진들이 그 도민경청회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용역진에게 좀 쓴소리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학술용역 15억은 지금 아마 학술용역 역사상 가장 큰 용역비일 거예요. 용역비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주가 선행연구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예.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시장 권한 강화와 관련돼서 아니면 사무임 조례와 관련돼서 어떻게 개편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만 많이 돼 있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시장 직선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 행정시장 직선제 해보자는 안들도 굉장히 돼 있었고요. 상당히 선행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검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도민들께 다 공개를 하시라 예, 예. 하시고 도민들께 선택 권한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홈피에 게재돼 있습니다. 아니면 미리 지난번 경청회 자리에서 안 계셨었군요.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거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봐라.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직선제 시군구와 예. 관련돼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뭐 일단 그분들이 정해놓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거에 함몰되지 말고 여러 가지 안내 대해서도 예. 난상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요역 단계를 좋겠다. 다시 돌리는 거네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토론하면서도 저는 예. 정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앞으로 세 차례 이상도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고 그러면 도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될 제시하게. 수 있도록 하시는 예.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두 가지 안을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논의 폭을 논의 폭을 좁혀서 이게 두 가지 안으로 하지 말고 세 가지 안이든 이게 안을 애초에 여섯 가지 좁힐 수는 있어요. 여덟 가지 했다가 두 개를 제외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예.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안 중에 일본의 제도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 일본의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진에서는 애초에 시읍면 기초자치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그 용역 내에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 한 3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아 이거 쉬우면은 지금 어렵다. 시군구 쪽으로 더 손을 들어주면서 이게 1순위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걸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행정시장을 역임한 다수의 시장님들 아, 예.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 예. 행정 전문가도 많고 정치 예. 정치인들도 많고 있는데 이 행정시장 역임하신 분들 모셔다가 예. 한번 토론을 해보면 아, 이게 답이 나와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사실 행정시장님들께서 그 권한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들 많이 하셨었죠. 의원님 뭐 말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뭐 저는 가장 이해 당사자는 예. 도민들이잖아요. 네네. 도민들께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 많이 제공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이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연구진 분들은 예.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확인을 좀 했을 때 보니까 도민 참여단 홈피에 모두가 뭐 열려 있습니다. 도민들이 주신 의견 다 정리해서 Q&A로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예.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실 예.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오픈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면 도민들이 저는 결정해 주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전에 선행연구들도 많았었지만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계에 어떤 식으로 변화돼야 될지 예. 의회에서 매년 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패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에 대해서도 예. 하고 있고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이미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7월 1일 시행하면서부터 2010년서부터 계속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도민들이 질릴 정도로 저는 알고 그렇죠. 있다. 그러면 예. 도민들이 어떤 답을 주실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행정학자 몇 분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예. 거는 예.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서는 그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고 예. 난 다음에 도민 참여단들로 하여금 이런 이런 결과가 도출됐으니 한번 수기 공론화 작업을 다시 예.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공개 안 하면 자꾸 이경용 전 의원님께서 저기 답 적느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하실 거니까. 아니 문제는 결정해 줄 수 있는 의회가 예, 예. 의회하고도 저는 그때 그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나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 그러니까, 자꾸 가이드라인 준다고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있습니다. 차라리 의회에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하고 도민 예.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 열린 공간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기도 예. 하고 또 이제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로 가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특별자치도에 대한 선호도는 있어요. 선호도는 있는데 과거에 제주 특별자치도를 없애자는 일부 전직 도의원들도 있었지만 예, 예. 특별자치도 시행해서 생기는 아까의 이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권한 이행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오는 이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익은 최대한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린 박원철 의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의 그 예. 소외감 예. 또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상호도 반감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 정말 그 조화로운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방향성을 가지고 예, 예. 용역진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할 시간인데 전 예. 도정의 의지는 오해원 도정의 의지는 예. 여느 도정보다 상당히 의지는 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체제 논란 장기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도민들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란을 좀 정리를 해서 예. 주민투표까지 가고 거기서 정리하자. 이게 도정의 입장인 세상에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결정을 도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전 강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도 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체제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자,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또 다음 달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월간 야인 시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